너의 불찰인데 한 번은 우리가 해줄게. 다음엔 안 해줘.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남 채널입니다. 오늘 조금 급하게 또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없을 줄 알았던 핸들 까짐 현상의 그 조짐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아예 서비스센터 한번 들려서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부품에 대해서는 2년간 2년 이내에 4만 키로 보증이 있기 때문에 뭐 보증 기간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바로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1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톱이나 이런 것들을 긁혀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5cm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뭐 열선 같은 거를 이렇게 켜면서 열로 인해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겨울에도 저는 완전 한겨울 제외하고는 열선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뭐 영향은 있었겠죠. 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뭐 교체를 해주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사업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 사업소입니다. 그 정비사분한테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작업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서 재고가 들어오면 내일 이후에 다시 교환 일정 잡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어 트림 부분 까지는 거 이거는 제가 한번 교환을 받았었는데 뭐 어차피 개선품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써야겠습니다 뭐 이런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 번은 그냥 해주지만 두 번은 해주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아니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한 번은 교환해 드려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뭐랄까 너의 불찰인데 한 번은 우리가 해줄게 다음엔 안 해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팔걸이에다가 팔을 얹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조금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오른쪽에다 팔을 올리고 비비고 할 수 있을지언정 23살부터 차를 소유하기 시작해서 오토를 타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4년? 4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정도를 수동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수동 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걸이에다가 팔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이렇게 올리고 기어봉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운전하기 때문에 도어트림에다 팔꿈치를 올리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이 팔걸이에다가 올리는 게 훨씬 더 잦고 훨씬 더 손상이 많이 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팔걸이는 되게 멀쩡해요. 깨끗해요. 맨질맨질해요. 만약에 까졌으면 벌써 먼저 까졌어야죠. 근데 이 플라스틱의 내장재 그 코팅된 부분이 허물처럼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는 품질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대응할 아니면 개선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들 가죽 문제도 그렇습니다. 핸들 가죽 뭐 여기 잘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누른 부분 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누른 부분이 보이긴 보이는데 가장 심한 부분은 이렇게 누른 부분 그리고 까지는 부분 무슨 껌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까지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살짝살짝만 이제 손톱이 지나가기만 해도 가죽이 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까진 그 가죽의 그 끄트머리를 계속해서 벗겨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런 반점이 뭐 1mm짜리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는데 암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도어트림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위쪽에다 손을 올리고 기어봉에다 손을 올리고 운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맞닿는 부분, 많이 비비적대는 부분은 이쪽이 먼저 까졌어야지 정상이죠.
그리고 핸들을 돌리더라도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기 때문에 하단 부위를 만질 일이 없어요. 뭐 만진다 하더라도 손실해 올 때 겨울에 열선 때문에 이렇게 손을 만지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부비적대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까지게 되더라도 이쪽 부분이 먼저 까져야지 정상이고 조트림 같은 경우도 먼저 까지려면 이쪽 팔걸이가 더 먼저 까져야죠. 입장 차이 때문인지 생각의 차이 때문인지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 개선의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고객과 접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고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벌써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트러블이 있는데 한 번은 교환해 주었다. 다음에는 교환해 주지 않는 거를 인식시켜 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개선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품질 개선 활동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해줬으니까 다음엔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입막음식에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품질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닌가. 나아가서는 쌍용자동차의 성장을 방해하는 암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교체해주면서 소비자 과실로 교환해줬다는 그런 사인 해라 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거예요. 까지려면 벌써 까졌어야지 여기는. 아 맞다. 핸들 커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들 커버. 핸들 커버 하시는 분들은 꼭 커버를 벗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핸들 커버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교환을 해 준다고 하면 움직임이 있겠죠? 리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